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위니아가 부도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니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냈습니다. 부도 금액이 36억 2,574만 원 규모로 회사 발행 만기 어음 부도에 처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니아 측에서는 채무 연장과 변제를 할 수 없어서 결제를 미행하게 됐다라면서 부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위니아 측에서는 경영 정상화 가치 보전 목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영향이 꽤나 컸는데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영향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대원제약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SD생명공학을 최종적으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규모는 650억 원 정도인데요. 컨소시엄과 함께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회사체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원제약이 이렇게 SD생명공학을 인수에 나선 것은 이제 3세 경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SD생명공학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R&D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나 건재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스크팩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100억 원 이상 낸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3세 경영이 시작된 만큼 최근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간밤에서도 애플과 관련된 한 가지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이 애플의 아이폰 15 판매량이 중국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프로 모델을 받기 까지 약 30일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하나 증권 측에서는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낮아진 것이 주 이유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4분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대 실적을 예상이 되긴 하지만 기대감 자체는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가 자체도 현재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밴드 하단에 근접한 상황이지만은 실망감만 반영됐을 뿐이다라면서 앞으로의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암울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어서 다음 뉴스는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는 기업인데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플랫폼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인플루언서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한 인기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레인지의 가장 최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물량 가운데서 19.9%로 그리 높지 않은 비율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또 시가 시총에서 또 차지를 할지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